오늘 강의가 오늘 수업이 줌 수업 일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줌 수업 일기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줌 수업 2기 강의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됩니다. 고 1년 걸렸죠. 작년 9월에 이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하는 이줌 수업을 작년 9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쭉 해서 이제 1년 걸렸는데 중간에 몇번 빠지고 해서 오늘이 새하려 보니까 46강이더라고요. 1년이 총 하면 54주니까 54주 중에서 46주를 저희가 토요일에 쭉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고 이제 다음번 9월 1일부터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 해서 첫 번째 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등등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그거에 이제 병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그 김재은 선생이 이제 강사로 강의에 참여해서 제 계획은 이제 앞부분에 30분 김재은 선생이 먼저 강의를 하면 그 다음에 뒷부분 한 20분 정도 제가 보충 설명하고 그리고 10분 쉬고 또 30분 김재은 선생님 강의하고 제가 한 20분 보충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나가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게이 동료 지원과 교육 교재 지금 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지금 3부 동료 지원 제도에서 3부 동료 지원 제도 중에 이제 맨 앞부분, 그러니까,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한 그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요 원고는 김재은 선생이 좀쭉 읽어주시고 제가 보충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은 선생, 읽어주실래요? 네.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함. 배정규 심리학 박사시고 대구 재은 심리상담센터 원장님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려면 사회 속에 자신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수입을 창출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정신장애인들에게는 그 자리가 없다. 소수의 전문가들이 그 자리를 확보해 주기 위해 직업재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직업재활을 위해 용기를 내고 나선 상당수 정신장애인들이 공동 작업장에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게 고작이다.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가 정신장애인들을 무능력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신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무능력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전적으로 무능력하지는 않다. 각자마다 나름의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다. 더욱이, 정신장애인은 투병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 강점은 일반인 또는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갖지 못한 강점이다. 따라서 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정신보건 전문가들 못지않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능력 발휘를 한다는 사실이 이미 미국과 유럽의 연구진들에 의해 확고히 입증되어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정신보건 분야 내에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확실한 직업군이 형성되어 있다. 즉, 투병 중인 다른 정신장애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가정 방문 상담, 사례 관리, 직업 재활 지원 등의
동료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심한 증상 또는 좌절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정신장애인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줌으로써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기 의지를 북돋워주며 그들의 재기 목표 수립에 도움을 준다. 이들을 동료 지원 전문가라고 하며 이들 중 법적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 동료 전문가, Certified Peer Specialist, CPS라고 한다. 재기에 성공하여 수기 또는 자서전을 쓴 정신장애인들 중 상당수가 이들이다. 예, 그래서 잠깐 보자면, 이 동료 지원가들 중에 이제 동료 지원가들을 우리가 동료 지원 전문가라고 이제 이 법적 자격을 줄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peer support specialist다라고 이제 하고, 그 중에 이제 법적인 면허, 그러니까 법적 자격증, 법적 면허를 취득한 그게 부여된 사람들을 Certified Peer Specialist, Certified Peer Specialist라고 해서 CPS라고 해서 미국에 지금 이제 뒤에 보면은 어느 부분에 통계 같은 게 잠깐 인용이 되는데 제가 이 글을 쓸 무렵이 2017년도, 2018년도 무렵이고 이 자료를 2014년도 자료쯤인가를 가지고 제가 이 글을 썼던 것 같은데, 그 무렵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기준이죠.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에서 45개 주, 5개 주 빼놓고 나머지 모든 주들이 이 법적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통계 자료에서 봤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랬던 것 같고. 그랬을 때이 법적 자격을 어디에다 명시하라는 소리냐?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하라는 소리죠. 정신건강복지법에 보면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넣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별도의 자격증으로 해서 이 동료 지원 전문가 자격증을 거기에 그러니까 법적인 자격증으로 명시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이게 이제 다 이제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정신건강복지법 안에 동료 지원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증을 명시해야 된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계속 읽어보셔요. 네, 첫 번째 당위성. 질문. 정신보건 분야 내에서 정신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사회를 향하여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라고 권할 수 있는가?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투병 중인 정신장애인들에게 동료 지원 전문가 또는 공인 동료 전문가를 소개해주고 그들의 도움을 받도록 권하고 있으며 나아가 투병 중인 정신장애인들에게 다른 직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동료 지원 전문가 또는 공인 동료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격려해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정신장애인을 단지 무능력하다고만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이 때로는 자신들보다 더 유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정신보건 분야에는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신장애인이 풍부한 개인적 경험을 해왔고,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영역인 정신보건 분야 내에서조차 능력 발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투병 기간으로 인해 경험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일반 사회 속에서 무슨 재주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경우
자신들이 일하는 정신보건 분야 내에서 정신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사회를 향하여 어떤 논리로 그들이 사회 속에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은 정신보건 분야 내에서의 직업재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정신보건 분야 내에 정신장애를 겪는 당사자들의 확고한 직업군이 창출되어야 한다. 만일 전국의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장애인을 한두 명씩만 의무 고용한다면, 또한 전국의 모든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을 한두 명씩만 의무 고용한다면, 그 인원은 적어도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를 것이다. 나아가 전국의 모든 정신 전문 병원에서 정신장애인을 한두 명만 의무 고용한다면 그 인원 또한 적어도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를 것이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은 이 과업을 1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참고로 선행연구들은 정신장애인을 고용할 때한 기관당 한 명만 고용할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자칫 외톨이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의무 고용은 한 기관 내에 2인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 지식과 능력.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 분야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1. 비동료 전문가와 동료 지원 전문가는 서로 다른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 동료 지원 전문가들이 일하는 방식은 기존의 전문가들을 모방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들은 전문가들이 제공할 수 없는 요소, 즉, 직접 질병을 경험한 당사자이기에 갖추게 된 강점들을 바탕으로 다른 당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전문가들은 질병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회복 과정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들의 지식은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다. 이에 비해 동료 지원 전문가들은 질병을 직접 경험했으며 회복의 여정도 직접 겪어냈다. 그들의 지식은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다. 이렇듯 지식의 근원이 서로 다르기에 그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 또한 서로 다르다. 기존의 전문가들이 나름의 강점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동료 지원 전문가들 또한 나름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동료 지원 전문가들의 강점은 치료 모형보다는 재활 모형에서, 재활 모형보다는 재기 모형, 리커버리 모델에서 더큰 힘을 발휘한다. 치료 모형에서는 병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고, 재활 모형에서는 기능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및 지원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이에 비해 재기 모형에서는 삶에 대한 지식, 그것도 사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고뇌하는 한 개인의 실존적 삶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동료 지원 전문가는 자신 또한 엄청난 고통과 고뇌를 겪어보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고통과 고뇌를 겪고 있는 타인을 도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정신건강 서비스의 목표는 질병 감소가 아니라 안녕 증진, 웰니스 프로모션으로 바뀌었다. 안녕 증진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보다 더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초점은 치료에서 재활로, 재활에서 재기로 변화해 왔다. 여기에서 재기란 병 중심적 자아 정체감이 병과는 무관한 자아 정체감으로 바뀌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재기는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주변에서 이를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다. 이를 재기지원 서비스라고 한다. 재기지원 서비스는 당사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및 당사자의 자아 정체감과 주관적 경험의 변화에 초점을 두며
그 방법은 크게 볼때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사자에게 재기 다이어리 또는 재기 워크북을 제공하고 이를 잘 활용하도록 강의, 토의, 점검해 주는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안녕 재기 실천 계획, 웰니스 리커버리 액션 플랜, WRAP이라는 다이어리가 널리 보급되어 있고, 유명한 당사자 활동가인 리치 웨이가 개발한 강점 재기, 스트렝스 리커버리 워크북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재기의 10가지 영역에 대한 체크리스트인 스타 체크리스트 활용법이 보급되어 있다. 또한 가지 재기 지원 방법은 동료 지원 서비스, 피어 서포트 서비스, PSS이다. 이때 동료란 같은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또는 경험했던 당사자를 의미한다. 당사자의 재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지원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예가 가족이다. 그런데 동료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료 지원 전문가 또는 공인 동료 전문가라는 법적인 자격이 있고, 이들은 비동료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메디케이드 보험 청구권을 갖고 있다. 미국의 연방 정부 기관인 샘사는 동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데, 사이드 바이 사이드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당사자 단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들도 꽤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호프 프로그램이다. 동료 지원 전문가들은 크게 볼때두 가지 형태로 일한다. 한 가지는 병원, 심리상담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등에 고용되어 일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신보건기관에서는 동료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가지 형태는 동료 지원 전문가가 직접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동료 운영 서비스, 피어 런 서비스라고 하며, 다른 말로 동료 운행 서비스, 피어 드리븐 서비스, 또는 동료 작동 서비스, 피어 오퍼레이트 서비스라고도 한다. 이 기관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비동료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기능하기도 한다. 또한 이 기관들은 낮 시간 동안의 교육 문화센터 또는 쉼터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고 위기 시에 일주일 정도 동안 숙식을 제공해주는 입원 대체 기관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동료 지원 전문가들의 업무 방식은 얼핏 보기에는 비동료 전문가들의 업무 방식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동료 지원 전문가는 기존의 비동료 전문가들이 갖추지 못한 자신들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비동료 전문가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네. 그래서 잠깐만 이제 보충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 제가 이제 동료 지원 전문가에 대해서 앞부분의 첫 번째 당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용을 해야 된다. 이 정신건강 분야 내에서 정신병원과 관련된 계통에서 당연히 고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식과 능력 부분에서는 충분한 그들은 지식과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조금 딴 이야기를 하자면 제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당사자 가족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 마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된게한 마을에 사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문가는 점점 더 유능해지고 수입도 많아지고 등등 이렇게 되고, 가족이나 당사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무력해지고, 이렇게 되는 이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하여튼 좀딴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마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도 가족들도 지내는 세월이 오래되면 점점 더 유능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당사자들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10년 세월, 20년 세월 이렇게 정신과 병원을 이용하고 이쪽에 각종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고 또 치료하고 재활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보면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갖지 못한 엄청난 어떤 지식들을 갖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환청도 들어보고 망상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환청 이야기를 하고 망상 이야기를 하는 다른 당사자들을 대할 때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그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지 몰라요. 엄청 잘 대응을 하거든요. 또,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비교적 잘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튼, 처음 이 발병에서 절절매는 당사자들, 그 가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도 잘 일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런 동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이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약간의 교육만 시켜주면 전문가로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그랬을 때 이제 일하는 방식이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이 기관에 고용되어서 직원으로 일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가 자기의 기관을 개업해서 일하는 방법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인가요? 저도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가 맨날 헷갈리던데. 하여튼 그 미국의 그 보험, 우리의 보험과 같은 그런 것들, 그거를 이제 끊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보험이라든지 바우처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당사자들, 미국의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쉼터 같으면 일종의 커피숍 분위기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갈수 있게 돼 있는데 자기가 뭐몇 시간 있다가 가면 그 시간 있었는 만큼을 바우처 우리 결제하듯이 결제를 하고 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그 돈을 지급해주고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방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우리는 동료 운영 서비스, 그러니까 피어 런 서비스라고도 하고 또는 피어 드라이븐 서비스라고도 하고 피어 오퍼레이트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당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고. 이제 두 번째 계속 이야기하셔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 동료 지원 전문가의 개입은 비동료 전문가의 개입과 대등하거나 때로는 더 우수한 결과를 산출한다. 많은 연구들이 동료 지원 전문가의 개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왔다. 그러한 실증적 연구들을 개관한 논문들 중한 편을 예로써 소개한다. 이 논문의 제목을 번역하자면, 동료 전달 안녕 제기 서비스, 증거로부터 광범위한 실행으로이다. 제목이 시사해 주듯이 이 논문은 동료 전달 서비스의 효과성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었으니, 이제는 효과성 검증에 머물기보다 동료 전달 서비스를 적극 실천하고 확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는 정신재활 분야에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미국 심리학회의 공식 학술지이다. 본 발표자는 이 논문을 번역하여 다음 카페 사라의 열쇠에 올려두었다. 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잡지는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이라고 해서 미국 심리학회에서 나오는 학술지예요. 거기에
실려 있는 제목이 2011년도에 쿡, J.A. 쿡이라는 분이 쓴 논문인데, Peer Derived Wellness Recovery Service From Evidence to Widespread Implementation 라고 해서 방금처럼 동료 전달 안녕 제기 서비스 증거로부터 광범위한 실행으로라고 하는 그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들을 꽤 번역을 했는데 번역한 논문들이 다음 카페 사라이 열쇠, 지금은 희망바라기라고 이제 카페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제가 카페지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연지 미카엘이라는 분이 카페지기를 맡고 있고 그 카페에 글들이 올려져 있어요.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제가 쓴 글들을 모아둔 그 게시판이 있어요. 촛불이라고 앞에 뭐 촛불 논문, 뭐 촛불 동영상 이런 식으로 써진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카페에서 검색창에 이 논문 제목을 타이핑하면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읽으세요. 3. 미국 정부의 입장. 연방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상당수 주에서 법적인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과 단위인 정신건강복지정책과에서 정신건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연방 정부의 북 단위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수정해 주셨어요. 청 단위라고. 청 단위에서 정신건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 부서가 샘사이다. 샘사는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의 약자로서 번역하자면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청이다. 이 부서의 홈페이지에는 동료 지원과 사회통합, Peer Support and Social Inclusion 이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다. 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글의 초반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료들은 재기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공동체 속에서의 소속감을 증진시킨다. 동료 지원 서비스는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과 공통의 인생 경험을 가진 개인들에 의해 전달된다. 정신장애 그리고 또는 물질 사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그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서로의 공유된 친밀감에 기초하여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조, 셀프 헬프 그리고 상호 지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지원, 서포트, 강점, 스트렝스, 그리고 희망을 제공해 주는데 이것은 개인적 성장, 안녕 증진, 그리고 재기를 가능하게 해준다. 동료 지지는 재기를 촉진하고 건강관리 비용을 줄인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동료들은 또한 공동체 내에서의 소속감을 증가시키는데도 도움을 준다. 자신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재기와 안녕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동료가 제공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요소는 자기 효능감의 발달인데 이것은 역할 모델이 되어주는 것을 통해 경험에 대한 숙달된 지식으로 재기 중에 있는 동료를 지원해주는 것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 목적, 그리고 사회적 연결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발달한다. 샘사의 재기 공동체 서비스 프로그램, 리커버리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RCSP는 동료 재기 지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재기를 증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정신장애 그리고 또는 물질 사용 장애로부터의 지속적인 재기를 증진시키고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면 샘사의 동료 재기 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라.
다음 카페 사라의 열쇠에는 이 글의 후반부까지 전체 전문이 번역되어 게시되어 있다. 글 주소는 아래와 같고, 이 번역물은 담동님이 1차 번역한 것을 촛불 배정규가 수정한 것임. 그 방금 이야기한 그 자료는 동료 재기 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 해서 대쉬하고 2009라고 하는 것은 허라 피어 리커버리 서비스, 허라 피어 리커버리 서포트 서비스하고 2009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샘사 홈페이지에 요 수록되어 있는 그 글을 있죠. 그 글을 근데 그것이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기 공동체 서비스 프로그램 해서 리커버리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3번부터는 내가 읽을게요. 김재원 쌤, 네. 수고했어요. 이제 세 번째, 3. 역사와 현황에서, 그러니까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의, 미국에서의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의 역사와 현황이라는 이야기죠. 질문, 미국의 경우 동료 지원 전문가 자격의 법제화는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현황은 어떠한가 해서 미국의 경우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2009년도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카터 센터에서 첫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후 해마다 연차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동료 지원 기둥 Pillars of Peer Support 동료 지원 기둥이라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연차 대표자 회의의 합의 사항은 동료 지원 기둥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동료 지원 기둥에 대하여라는 소개문이 게시되어 있는데 소개문에 따르면 연차 대표자 회의의 목적과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표자 회의의 목적은 정신건강제도 내에서의 동료 제공자들을 위한 공식적인 훈련과 자격증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 주들이 다 함께 모여 전체 건강에서의 최근의 혁신을 포함하는 주정부의 제도 개혁 노력에 동료 인력들이 강력하고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1차 대표자 회의인 2009년도에 메디케이드 지불 권한을 가진 주의 대표들만 초청하였고, 2010년도부터는 메디케이드 지불 권한이 없는 주의 대표들도 참석하도록 초청하였다. 그러니까 이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가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법제화가 되어 있는 주들 가운데에서도 이 메디케이드 지불 권한을 주는 주도 있고, 주지 않고 있는 주도 있다. 그 소리죠. 그런 소리고, 그다음 대표자 회의에 초청되는 각 주의 대표는 두 명인데, 각 주의 행동 건강 당국, 그러니까 각 주에서 이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이제 한다는 이야기예요. Behavioral Health Authority라고 해서, 우리 이제,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각 주의 행동 건강 당국이 선발하거나 초청한다. 두 명의 대표자는 궁극적으로는 각 주가 자신들의 욕구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소비자 리더와 메디케이드 대표자 각한 명씩을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래서 위에 그래서 메디케이드란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와 건강보험의 중간 형태 정도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상당수 주 정부는 공인 동료 전문가 Certified Peer Specialist, Certified Peer Specialist, 약자로 CPS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40시간에서 80시간 정도의 훈련을 거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 시범 사업들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 100시간 교육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이 자격증을 취득한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와
지역사회 재활기관에서 유급 직원으로 일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관을 개설할 수도 있다. 정신장애인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소비자 운영, 컨슈머런, 소비자 운영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가정 방문, 상담, 사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이드 결제를 하여 수익을 얻게 된다. 메디케이드 결제 금액은 각 주마다 다른데 2009년도 기준으로 15분당 최저인주는 3달러, 최고인주는 15분당 19달러. 엄청난 차이네요. 15분에 19달러 같으면 1시간이면 한근 80달러 각한 75달러 되네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만 원. 1시간에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최고인주는. 그래서 그냥 딸 다시 한번 읽을게요. 2009년도 기준으로 15분당 최저인주는 3달러, 최고인주는 19달러이며 평균적으로는 10달러다. 평균적으로 15분에 10달러면은 1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40달러네.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 되네요. 평균적으로는 한 10달러. 2009년도 기준으로 1시간에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네요. 10달러. 이를 뒤에 돼 있네요. 돼 있는데 제가 열심히 계산했네.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5분당 11,000원 정도이며 1시간 기준으로 보자면 44,000원 정도에 해당한다. 당시의 환율로 제가 계산했었던 모양이네요. 소개문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대표자 회의의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촛불 배정규는 살아의 열쇠 이 소개문에 전문을 번역하여 올려두었다. 글 주소는 아래와 같다. 또한 동료 지원 기둥 홈페이지에는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매년도의 대표자 회의의 합의 사항을 담은 보고서가 게시되어 있다. 특히 첫 해인 2009년도의 보고서에는 동료 지원 전문가 피어 서포트 스페셜리스트 제도의 발전과 관련된 역사가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동료 지원 전문가가 메디케이드 청구 권한을 처음으로 갖게 된 때는 2001년도이다. 2001년도부터 메디케이드 청구 권한을 갖게 되었다. 네요. 그리고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를 가능하게 한 출발점은 카터 대통령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명령한 정신건강에 대한 1978년 대통령령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Mental Health에서 1978년 대통령령이라고 설명한다. 이 명령에 의해 이후 1년의 권고안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 핵심적인 권고사항은 공동체에 기반한 지원의 핵심적 역할, The Key Role of Community Based Supports를 명시한 권고이다. 이 권고의 지침서는 인적 지원과 공동체 지원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속하고 의존하는 자연적인 관계망을 인식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인적 지원과 공동체 지원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속하고 의존하는 자연적인 관계망을 인식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1978년의 대통령령은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의 문제와 보살핌을 제공하는 데에서 직면하는 시스템의 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해 전적으로 새로운 주의와 통찰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게참 역사가 그래도 오래됐죠. 1978년도에 카터 대통령이 명령한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 정신건강에 대한 1978년 대통령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동료지원 전문가 제도가 그때부터 발전해 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결국 이 법적으로 이 메디케이드 청구 권한을 갖게 된건 2001년도부터다라고. 그리고 이제 2009년도 대표자 회의에는 각 주의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기술되어 있다. 이 설문조사에는 22개 내지 23개 주 대표가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09년도 기준으로 청구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2009년도 기준으로 청구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주는 5개 주인데,
알라바마, 메인,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텍사스주, 이렇게 다섯 개 주가 2009년도 기준으로 메디케이드 청구 권한을 못 가지고 있다. 나머지 주들은 다 갖고 있다. 이야기네요. 또한 2009년도 기준으로 동료 지원 전문가의 수가 최소 인주는 9명, 최대 인주는 500명이다. 2009년도 기준으로. 상위권 인주들을 살펴보면 펜실베니아 500명, 미시건 400명, 조지아와 애리조나 300명 순이다. 동료 지원 전문가의 수가 100명 이상인 주는 이들 주를 포함하여 총 10개 주이다. 2009년도 기준으로 볼때 법적인 자격을 지닌 미국의 공인 동료 지원 전문가의 수는 3,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동료 지원 전문가 자격 인증 기관은 대다수 주의 경우에는 주 정부의 정신건강부서이고 일부 주는 권익공호단체 또는 학술기관이다. 대표자회의의 2009년도 보고서에는 각 주의 동료 지원 전문가 공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25가지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2014년도 보고서에는 동료 지원 전문가 슈퍼비전에 대한 5가지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201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동료 지원 서비스는 초기에는 메디케이드 지불 서비스였지만 2007년도에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의해 증거 기반 모델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디케이드 지불 서비스였지만 나중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모두 다를 활용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그러니까 The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에서 CMS라고 하는 이 기관에 의해 증거 기반 모델로 인정받았다. Evidence Based 모델로 인정받았다. 증거 기반 모델이라고 하는 Evidence Based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술 논문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한두 편의 학술 논문이 아니라 여러 편의 이제 학술 논문들을 쭉 검토를 했더니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봤을 때 학술 논문에 의해서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에비던스 베이스드라고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뭐 정신질환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논문들을 쭉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학술적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는 판정을 해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인정된다, 학술적으로 이건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은 것을 에비던스 베이스드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 지원가 내지는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는 학술적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내 상황에서 네 번째, 국내의 상황. 질문, 현 상황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제가 이 글을 쓴게 2017년도, 2018년도 무렵이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뭐또 비슷한 부분도 있겠죠. 현 상황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와 관련된 시범 사업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자, 제가 확인한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시범 사업이 일어났던 게 2009년에서 2010년도에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으로 동료 지원과 교육, 동료 지원과 교육이라든지 교육이 이루어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서 2012년에 중앙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으로 또 동료 지원과 연에 대한 연구가 된 적이 있다. 아마 제가 볼때요요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중앙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2009년에서 2010년에 있었던 것, 그리고 2011년에서 2012년에 있었던 것, 요 2개년, 2개년에서 총 4개년도죠. 요 연구는 아마도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이용표 교수가 본인이 만든 한울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을 활용해서 또그 한울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울사회복귀시설, 관악한울이 있고 중랑한울이 있는데 관악한울하고 중랑한울에서 이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지금 짐작이 되네요. 요거 읽으면서 보니까. 아무튼 우리나라의 동료 지원
내지는 동료 지원 전문가 교육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건 2009년 요 사업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교육과 아마 현장에 배치했겠죠. 배치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죠.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배치하고 했을 텐데 요 시범 사업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의 협약에 의한 정신장애인 직업 영역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고위구에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매우 바람직한 시도이긴 하지만 이 사업들은 시범 사업이기에 대상 인원이 소수이고 고용기간이 한시적이며, 그러니까 2년 시범 사업이면 2년으로 땡 끝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시범 사업으로는 부족하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비동료 전문가들에게 법적인 자격이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회복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보건기관들에 대해 일정 인원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동료 지원 전문가들이 청구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항목이 신설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항목에도 동료 지원 전문가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항목이 개발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첫 출발점은 법에 자격증을 명시하는 일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로 따지자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부여받는 거죠. 출생신고를 하는 거에 해당된다. 이게 법적인 존재가 인정이 돼야 되죠. 그래야 그다음부터 다른 각각의 법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법적 자격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출생신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보건 소비자 운동과의 관련성. 정신보건 소비자 운동, 정신건강 소비자 운동과의 관련성. 그래서 질문. 소비자단체는 정신보건 분야, 정신건강 분야 내에서의 자신들의 일자리 확보를 왜 사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소비자단체라고 하는 건뭐 당사자단체도 있고, 가족협회,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라든지 심지회라든지 하는 이런 가족협회도 있고. 자, 제가 볼 때에는 이 소비자단체들이 매우 주력해야 되는 일들, 첫 번째, 하나가 교육사업.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주력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취업, 일자리 확보. 일자리 확보에 주력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의논해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취업하고 이거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최우선의 사업 목표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보면 의외로 취업 쪽에 대한 강조점이 없다고 저는 느끼는 거거든요. 왜 소비자단체는 정신보건 소비자단체들은 왜이 일자리 확보, 취업을 왜 강조를 안 할까? 나아가서 더더욱이 정신보건 분야 내에서의 취업, 정신보건 분야 내에서 자신들이 당연히, 제가 볼땐 당연히 누려야 될 권한이고, 권리이고,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데, 그리고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분야인데, 왜 이거에 무관심할까? 왜 최우선 목표를 삼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소비자 운동을 활성화하려면 몇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소비자 운동을 활성화하려면 몇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기존의 비동료 전문가, 그러니까 동료 전문가, 비동료 전문가, 비동료 전문가들이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당사자 운동가들이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치료 모형과 재활 모형은 전문가들이 개발한 관점이며 전문가들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관점이다. 이 얘기에 재기 관점, 그러니까 리커버리 모델, 재기 관점 또는 회복 관점, 영어로는 리커버리 모델, 그런 회복된 당사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요점을 추려낸 관점이기에 당사자들이 우위에 설수 있는 관점이다. 치료와 재활이 개입의 목표가 될때
전문가는 제공자로 기능하며 당사자는 이용자로 기능한다. 따라서 전문가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당사자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머물게 된다. 이에 비해 재기가, 그러니까 리커버리가 개입의 목표가 될때그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기에 전문가는 지원자의 위치로 물러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료 지원 전문가의 역할이 그 가치를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된다. 재기를 목표로 하는 개입에서 동료 지원 전문가는 비동료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위치에서 활동하게 된다. 비동료 전문가들이 자신의 치료 지식 또는 재활 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료 지원 전문가들은 자신의 재기 경험과 그 결과 획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재기 모형을 바탕으로 한 개입에서 동료 지원 전문가들은 비동료 전문가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활동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이 정신보건 분야 내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치료 모형이나 재활 모형이 아닌 재기 모형으로, 리커버리 모형으로 이론적 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바람직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전문가들하고 대등한 토론이 가능해져요. 리커버리 모델로서 가족들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리커버리 모델로서 본인들이 무장을 할때 전문가들하고 대등한 토론이 가능하지, 치료 모형이나 재활 모형 가지고는 전문가들하고 토론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그냥 어떤 이야기 하면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그냥 전문가들 말을 듣고 있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전문가들보다도 본인들이 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게 리커버리 모델만이 그들의 당사자들의 경험에 입각한 이론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나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전문가들하고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커버리 모델로 무장할 때만. 자, 소비자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두 번째 명심해야 할 점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소비자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떤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려면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먹고 사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시간과 노력을 자신의 관심사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관심사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 관심사에 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정신보건 소비자 운동을 활성화하려면 정신보건 분야에서 직업 활동을 하는 당사자의 수와 가족의 수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 그들의 수가 늘어나면 그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 것이며 자신들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일들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정신보건 소비자 운동은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건강 분야 내에 당사자들이 정신건강 분야 내에서 취업해서 일하는 내지는 뭐 장차에 가서는 창업해서 일하는, 그러니까 정신보건 분야 내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 당사자의 수가 많아져야 되고, 정신보건 분야 내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 가족의 수가 많아져야 된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 또 가족도 마찬가지로 이 가족 지원 뭐 전문가라고 하든지 아무튼 이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를 법제화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제안. 제안, 질문, 소비자단체는 정부와 전문가들에게, 소비자단체는 정부와 전문가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동료 지원 전문가 자격제도의 도입은 시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정부나 전문가들이 100%줘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시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신장애를 지닌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정당하게 발휘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다.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지닌 당사자들은 자신과 유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당사자들을 도울 능력이 있다.
또한 그들이 현장 업무에 투입될 때 그들은 비동료 전문가들과 동등하거나, 비동료 전문가라 하면 우리가 기존의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비동료 전문가들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더 이상의 시범 사업은 무의미하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시행하여 효과성이 입증된 정책을 우리가 미루고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의 도입은 소비자 단체가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할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사업 목표이다. 이 제도의 도입 여하에 따라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정신보건 분야에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위치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또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위치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단체는 정부와 전문가 단체들에 대하여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법제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부는 정신보건 분야의 동료 지원 전문가, 피어 서포트 스페셜리스트 또는 공인 동료 전문가, 서티파이드 피어 스페셜리스트 자격 제도를 도입하라. 즉, 정신보건법에 이 자격 제도를 명시하라. 두 번째, 전국의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그리고 정신전문병원에 위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라. 즉, 정신건강복지법에 위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 고용을 명시하라. 세 번째, 건강보험 수가 항목에 위 자격 증 소지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수가 항목을 신설하라. 네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위 자격증 소지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라. 이렇게 제가 네 가지로 이제 요구사항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을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런 이제 소비자 단체들이 우리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든 또는 심지회든 또는 당사자 단체든 이런 소비자 단체들이 결국은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 동료 지원과 내지는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를 법제화를 해야 되겠다. 이 법에다 넣어야 되겠다. 라고 이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할 때에 이런 일이 가능해지겠지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법제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의무 고용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정부 정책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년에 이 목표 수치를 정하도록 하고 등등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한 내용의 제목은 동료 지원 전문가 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